난이도가 글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작년 거에 비하면 쉬운 것 같거든요. 원래 그 집이 모의고사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아무래도 사설도 요새 좀 그래요. 요새 사설이나 뭐 아니면 현장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잘 보면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쉬워진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준킬러가 좀 많아졌어요. 앞에서 이제 좀 10번에서 13번 정도? 12번까지는 대부분 좀 쉬운 게 많았는데, 뭐 10번, 11, 12가 조금 어려워진다던가, 이런 형태의 문제의 유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더 하셔야 됩니다. 남들 맞는 건 나도 맞아야 되니까. 12번부터 보죠. 자, AB랑 BC가 1대 3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은 나다 풀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A, B, C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린 애가 6일이랑 6일이랑 같은 애가 하나 있고요. 오, 그림이 좀더 커야겠는데? 그래야 이게 말이 되지. 여기가 C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D예요. 근데 뭘 했냐면 여기 있는 각을 이등분했어요. 각을 이등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중점이에요. BC의 중점.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각이 같을 때 AB 대 A2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각이랑 잘 잡으면 금방 풀려요. 근데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6일이를 A라고 잡았습니다. 6이도 A죠. 이렇게 이제 3A, 이게 그럼 3A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띵이니까 요만큼이 2분의 3a가 될 거고, 여기도 2분의 3a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난 요각을 하나 잡았어요. 계속 쓸 거라서 세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지수가 하나만 안될것 같죠. 그래서 여기를 x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요 삼각형 있잖아요. A, D, C, 이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면, 이게 2분의 A 대 2분의 3A면 1대 3이면요, 여기가 3X가 되죠. 비율이 똑같잖아요. 맞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각의 이등분의 성질. 요거 대 요거 비율이 요거 대 요거 비율 같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여기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죠. E의 A의 A. 분의 A제곱에다가 A제곱에다가 X제곱 뺀 거고. 요거를 요큰 삼각형으로 하세요. ABC로. 이렇게. 각은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2의 A의 밑에가 3A가 될 거고, 위에가 A제곱에 9A제곱 빼기, 여기도 3X니까 9X제곱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실까요? 곱셈 세타 있다고 하고, 밑에가 A제곱, A제곱, 2A제곱을 날리면 3이 1, 2 가서, 여기가 6의 A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10의 A제곱 빼기 9X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넘기면 6X제곱이 4의 A제곱이 있어요. 따라서 X의 제곱이 3분의 2의 A제곱이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어차피 길이니까 X는 뭐 3분의 루트 6의 A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x를 구했으니까 x제곱짜리에다가 예를 들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둡시다.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밑에가 2의 a제곱에다가 위에도 2의 a제곱에다가 빼기 3분의 2의 a제곱이 돼서 요게 3분의 2가 되죠. 코사인세타가 3분의 2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2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또 유사각형에서 a, b, e에서 코사인 값을 또 하는 거예요. 그 y제곱은 a제곱에다가 여기 요게 2분의 3이니까 4분의 9의 a제곱하고 빼기 2배의 a에다가 2분의 3a하고 여기 코사인 세타니까 3분의 1을 쓰면 되는 거죠. 여기 날리고 그래서 얘가 4분의 5의 a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럼 y 길이가 2분의 루트 5의 a니까 답이 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조금 까다롭긴 한데 뭐 코사인 법칙의 한 각을 가지고 사용하는 코사인 법칙, 한 각을 가지고 사용하는 코사인 법칙, 그리고 그 안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코사인 법칙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요. 조금 까다로워졌다? 근데 이 정도면 까다로운 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길이를 구해서 준 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됐죠? 지울게요, 그림만. 뭐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12번 볼까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자연수이고 모든 항의 계수가 정수인 서로 다른 두 이차함수 fx의 gx에 대해서 솔직히 얘는 어떻게 보면 그래프의 개형만 잘 이해를 하시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좀 뭐랄까 좀 고민을 하게 만들긴 하죠. hx 여기서 이제 f가 g보다 크거나 같으면 f 큰 놈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g면 gx 이렇게 두 녀석 중에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여기서 여기다가요 x-k의 fx를 곱했더니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대요. 이렇게 hx 이렇게 그럴 때 h0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근데 그 위에 봐봐요. 계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1밖에 없지. 하나가 만약에 2면 나머지 게 2분의 1일 텐데.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둘을 쪼개는 거지. 이렇게 fx도 이렇게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쪼갤 거고 gx도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쪼갤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 두 개 가져가는 거야. 2차 2차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 케바케가 많지 않아요. 1번 구려구 선생님 1번.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봐봐. 1이 있다, 2가 있다, 3이 있다, 4가 있다. 한 녀석이 만약에 이거야. 한 녀석이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게? H가 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요게 HX가 될 거야.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돼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근데 모든 실수에 K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맞죠? 그러면 X-K가 여기면 되지 않아? 아니, 물어보는 건데? 질문이야. 어때? 선생님 생각이? 여기가 분명히 2분의 5일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아? 얘가 뾰족하잖아. 어차피 얘가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아? 질문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봐. 얘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봐. 아니, 왜? 다른 데는 다 되잖아. 그렇지? 이게 K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저 함수가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잘 봐. 거기 어떤 K를 넣어도 얘가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는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럼 얘도 안 되겠네. 두 번째. 뭐 이런 거잖아.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HX는 이거야. 이렇게. 이게 HX. 여기도 안 되네. 불가능? 그럼 딱 하나 남잖아. 뭐야? 딱 하나 남잖아. 뭐밖에 없어,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HX는 이거지. 위에 있잖아. 항상. 끝. 포인트는 이거야. 어떤 K를 넣든지 간에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가 이건 거야. 따라서 HX는 이거야.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분명히 이걸 그냥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니 K가 여기면 된다니까. 여기도 K가 여기면 돼. 2분 넣으면 돼. 가능해. 미분. 됩니다. 이건 뭐 거의 거저준 거야. 14번 볼까요? 그치, 13분이 너무 쉬웠지? 자, 최고 차이 계수인 3차함수 fx랑 자, fx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 좀 이따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일단 gx가 그냥 다음 함수 아니고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만 된 거야. 정의된 함수야. 어떤 애인지 몰라.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를 미분한 애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겁먹지 말고 여기 프라임 있다고 합성되어 있다고 겁먹지 말고 이렇게 이다. 됐죠? 나. 얘 뭐라고 했냐면, 자, f 프라임의 gx라는 함수는 x는 1에서 최소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자, gx는, 얘가 중요해요. x는 4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fx 곱하기 gx가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안 어려워 얘들아 이거. 얘네가 쫄지만 않으면 돼. 쫄아서 안 풀리는 거야. 봐봐. 일단 얘 미분하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하래잖아. 그럼 뭐 나와? f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프라임의 gt dt랑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f0은 0이지 0부터 0일 테니까 맞잖아. 이렇게 이거 뭐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미분해봐. f 프라임 x 이렇게 위에 뭐 나와? 오, 이렇게 나와. 맞잖아. x에 관한 함수니까 x에 관한 함수니까 미분하면 여기 있는 게 x를 받아서 그대로 가야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쫄지 마. 왜 쫄아? 근데 얘들아, fx가 이렇게 돼서 하면 f 프라임은 앞에가 3으로 시작하는 x 제곱의 2차지. 이렇게. 맞아? 근데 얘가 이건데 x가 이럴 때 최소값을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지. 아, x가 1일 때 최소값 이렇게. 얘가 최소값 돼요? 이해했나요? 그럼 결론만 봐. f 프라임 x가 이거야. 그 여기서 다시 f 플라임의 gx는 이거지. 3의 g 플라임. gx지. 이거겠지. 괜찮아요? 아, 그니까 니네가 자꾸 쫄아서 그런 거라고. 쫄지 말고, 그냥. 봐봐. 다시. 얘를 미분하면 이거야. 근데 여기 미분했잖아. 얘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얘랑 얘랑 식이 같은 거라고. gx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x에서 최소값을 갔는데 그럼 얘도 2차인데 x가 1에서 최소값을 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요 x에다가 다시 얘를 집어넣으라고. 이 자리에다가. 그럼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이 갔대. 얘네 둘이 갔대. 이렇게. 갔대잖아. 맞아. 그럼 gx 마이너스 1은 뿔마 x 마이너스 1이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얘 때문에 이렇게 돼. gx는 x거나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gx가 x는 4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저기 진짜 정의되는 그냥 함수라고. 둘 다 그려. 이렇게. 여기가 니네한테 어려운 것 같아. 보세요.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얘가 y는 x야. x-2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 1이겠네. 그치? 근데
경계가 어디냐면 4일 때. 여기가 4야. 4일 때. 어? 최소값 마이너스 2. 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맞아. 이렇게. 그러면 G라는 애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거야. 이렇게 와. 여기 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비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최소값만 만족하면 되잖아. 이해돼? 아니 이게 아니어도 돼. 진짜야.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봐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최소값이 얘가 나오려면 여기는 무조건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맞지. 근데 이걸 수도 있어. 아니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봐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 얘가 y는 x다. 근데 여기다가 4 잘랐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여기 오다가 오다가 여기 비워. 여기 채워. 여기 가다가 여기 비워. 여기 채워. 가다가 채워. 그 다음에 비워. 이렇게 가도 돼. 여기만 최소값이 얘면 된다고. 상관없다고 뭔지. 왜? 이거 아니면 이거 하니까 범위별로 자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냥 정해낸 함수니까. 그래서 니언이 틀려. 연속이 안 돼. 저기서 연속이려면 여기서 만났어야지. 두 그래프가.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던가.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니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자고. 그럼 디귿 어떻게 풀어 이제? 디귿을 어떻게 풀 건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아직 안 써본 거 하나 있잖아. 얘네가 곱해서 연속이래. 이렇게. 맞아? 근데 방금 우리가 뭘 알았지? 어? 여기 불연속이라는 걸 알았어. 맞지? 3차야. 근데 그래서 아까 여기 0도 끄는 거야. 상관없지 뭐. 어차피. 여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도 끊어도 상관없는 거야. 결국엔. 오케이? 어? 근데 곱해서 연속이려면 방금 여기서 뭘 알았냐면 x가 4일 때 g라는 애가 불연속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뭐라고 했어? fx는 3차야. 연속이지. 그럼 결국에 그치. f4가 0이어야겠네. 이렇게. 그럼 자 봐 여기. f0이 0이다잉. F4가 0이다잉. 대가리는 1이다. 그럼 FX를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X. X-4. X-알파. 이렇게 놔. 이제 알파만 구하면 돼. 이건 어디다 놓고 구해.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지. 네?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세제곱 얘 x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x가 되고요. 얘를 미분해 3x제곱에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 알파가 되겠죠. 얘가 저기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될 거냐.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플러스 k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같아야 될 거야. 얘랑 이렇게. 알파가 뭐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따라서 fx는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구하라는 거 구하시면 돼요, 이제. gx도 구했겠다. 구했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문제가 조금 있는 게 g의 마이너스 2는 확실하죠. 이쪽은 무조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 밑을 안 내려가니까. g의 마이너스 2는 이쪽을 지나가는 거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싶었으면 여기가 끊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왜냐면 곱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2니까.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여기서 끊겼어야 돼. 여기서. 그래프가 여기서 끊긴 것도 안 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려갔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서. 하나 더 구하자면 여기서 0이니까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보고 푸시면 돼요. 거기에 모순이 되는 것들은 다 뺐어요. G에 5라던가 G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상관없이. 되셨죠? 22번으로 갑시다. 12번은 노가다를 하면 풀려요. 응? 12번은 노가다를 하면 풀리십니다. 21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함수라 생각하고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정의된 함수다라고 하면 뭐 씁쓰니까 다음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파이널보다 쉬웠나 본데? 자, 22번 보죠. 질문이 적은 걸 구하니 늦게 와서 못한 건가? 22번 볼게요. 자, 최고 차액의 수가 1인 4차 함수 fx랑 fx가 최고 차이의 수가 1이니까 요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k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얘들아 제발 문제를 잘 읽읍시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fx 더하기 x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k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걔를 gk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이 gk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g는 불연속이 두 개래요. 불연속 접점이 두 개. 그리고 나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g가 K가 3에서 연속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극소값 3을 갖고요. FX가요. 뭐 4차니까요. 그 다음에 F0은 3이래요. 이건 나중에 뭔가 이제 미지수 계산하려고 주는 거겠죠. 가능한 모든 f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fx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해보죠. 봅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fx는 하고 넘겨서 x-k의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fx의 4차의 그래프랑 y는 이 2차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보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둘 연속 점이 두 개 그리고 희한하게 3에서는 연속인데 하필이면 f가 3에서 극소예요. 그것도 3을 지나요. 잘 봐.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자,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어. 얘가 k,k를 지나잖아. 꼭지점이 얘가 k,k 위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잘 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근데 저 fx가 어떻게 그려진지 모르겠지만 두 개 중에 w겠지. 극소가 존재한다라는 건. 맞아? 아니지. 하나일 수도 있지. 근데 고민을 해보자고. 일단 암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찍고 올라가는 녀석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가 f의 뭐? 일부분이야. 이렇게. 됐지? 선생님 얘기? 근데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얘는 만약에 K가 여기였어.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K가 여기였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얘가 움직인다, 오케이다.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K가 3에 왔을 때 어떻게 돼? K가 3에 왔을 때딱 요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 교점이 하나가 딱 접하지. 돼? 눈 떠.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F0이 3이라 그랬어. 여긴 지나가야 되니까 아마도 W일 거야. 여기가 이제 F0이 3이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 꼭 씹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저걸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근데 만약에 불연속이라 그랬거든. 근데 K는 3에서 연속이라 그랬어. 만약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만나면 연속이 돼. 자, 이렇게 물어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는 애야. 이렇게 지나가는 애야. 그럼 여기 밑에 애는 하나 안 만나지. 안 만나잖아. 올라갈 때 얘랑 안 만나잖아. 그럼 맨 처음에 여기서 만나겠지. 처음 만나겠지. 그럼 이때 K가 3일 때가 하나지. H가. 맞아? K가 만약에 3보다 작았으면 없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했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 봐. 조금만 올라가 봐. 요렇게. 그럼 몇 개야? 2개가 된단 말이야. 얘가. H가 K가 3보다 조금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갑자기 H가 2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3일 때 불연속이잖아. 안 되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또 만나. 만약에 그래프가 얘가 이쪽에서도 또 만나. 그래도 똑같지. 어차피 불연속인 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도 개수가 변하듯이 여기 밑에서 만날 때도 개수가 변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다시. 자, 답 정거야. 잘 봐. 그러니까 저거를 그려봤어야 돼. 저렇게 하니까 K가 3일 때 연속이 안 되네? 그럼 K가 3일 때 연속이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는 이해했어? 여기까지? 봐봐, 밑에까지 안 만나잖아. K가 자꾸 변해. K가 변하는데 안 만나. K가 3일 때 하나였단 말이야. K가 0번째, 3번째 할 때도 안 만났단 말이지.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니까 2개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얘들아, 나중에 또 조금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지나잖아? 그럼 또 하나야. 이렇게. 그럼 불연속점은 2개가 맞아. 이렇게 되면. 하나였다가 2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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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였다가 그다음에 안 만날 테니까. 이렇게. 그건 맞다고.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생각했어야 돼. 만약에 W인데 여기가 3이지만 여기가 3이었다 치면 여기가 3,3이었으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개수가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불연속점이 2개가 안 된다고.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선생님 얘기? 그리고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저길 지나간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 이게 솔직히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해요. 눈에 이게 딱, 이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3이지? 3이야. 그래서 여길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자고, 이런 식으로. 얘가 F야. 알겠지? 여긴 좀더 내려갈 거야, 좀 이따가. 좀 이따 내려갈 거야, 기다려. 자, 잘 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3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K, 3,3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래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가 요 파란색 그래프가 여기서 한번더 만났다라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는 교점이 두 개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잘 봐.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서 똑 떨어지지.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가 됐어. 여기가 두 개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떨어졌으니까 다시 두 개잖아. 파란색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럼 그 밑에 선은? 그 전에 선은 여기를 뚫고, 여기를 이렇게 뚫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안 만나고 여기가 두 개니까 여기도 두 개인 거야. 그렇게 연속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찾아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화속도는 어떻게 두 개야? 그치, 맨 처음에 여기. 맨 처음에 여기였을 때. 여기였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하나. 그 다음부터 계속 두 개. 쭉두 개. 두 개였다가, 여기까지 파란색에 두 개, 떼고 두 개였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아까 내가 했듯이 이렇게 똑 떨어져서 다시 하나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분화속도 중에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H3은 두 개가 맞아요. 하나일 수는 없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지금 요 파란색. 여기 접했어. 그다음에 여기 접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찾아야지.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찾아야 돼. 여기를.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 저 방정식이 근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갠데 둘다 중근이라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K가 있지. 알파라고 하죠. 그럼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아, fx 더하기 x-k의 제곱에 빼기 k란 녀석이 x-알파의 제곱 x-3의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미지수가 두 개라서, 저 k를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때, 아, 아니지. 이미 K를 찾았잖아. 이때 K가 3이잖아. 이때가 3이잖아. 이게 파란색이니까. 이때니까 3이잖아. 찾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세요. fx는 x-알파의 제곱에 x-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x-3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넣어요. f0이니까. 이렇게. 0 넣으면 알파 제곱 9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뒤롭게 나온다고? 잠깐만. 내가 잘못 풀었나? 맞는데? 난왜 아까 답이랑 틀리지? 아, 에이? 아, 이게 3이지? 맞아. F0이 3이지, 0이 아니야. 이렇게 되죠. 따라서 알파가 꿀마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1 그림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을 잡은 거고, 1 그림은 얘가 3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식이. 그래서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fx가 1을 넣어서 x-1의 제곱, x-3의 제곱에 이거 안 해도 돼. 이거거나 또는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x-3의 제곱에 x-3의 제곱 플러스 3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게, F 5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5 넣고, 여기다가 5 넣고 계산하셔서,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는 했어요? 괜찮아요? 확통 진짜 없는 거지? 일단 미적하고 확통 이따 다시 받든지 합시다. 미적합시다. 확통 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고, 아니 딴 거 풀 거 있으면 푸시고. 미적의 28번으로 갑시다. 근데 이 정도만 나와주면 좀 할만하지 않아? 아니 뭐 이거 그래 22번 버렸다 치고 15번도 그 정도면 할만한 거고 이 정도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틀린 게 뭐 있냐? 큰일이군요. 28번 뭐죠? 에, 그림이 어렵네. 28번도 생각보단 할만해요. 미적인데 이 정도 생각하면 해야지. 근데 이거 뭐 각을 되게 더럽게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기에. 시간 되면 모의고사 하나 더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봅시다 일단. 상황을 봐서. 자, 여기 P를 하나 잡아요. 너무 많이 했다. P를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똑같게 여기다가 이렇게 잡은 거죠. 요게, 요게. 똑같게.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Q고요. 이 길이랑 여기가 똑같게.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현을 그었죠. 근데 이 위쪽, 이 위쪽이 F세타. 여기 아래에 있는 녀석이 G세타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요거 구하는 겁니다. 리미트. 뭐 이제 극한은 솔직히 극한은 어렵지 않잖아.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건 계속 나온다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예제곱이네. 그러니까 1 빼기 2의 fx세타 하고 g세타 요거의 값이 얼마냐. 세타가 이제 4분의 8을 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름은 1이에요. 요게 1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니 OP가 바로 나오잖아. 이게 탄젠트 세타잖아. 그렇지? 그럼 얘도 탄젠트 세타.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할만하지 않아? 아닌가요? 자 여기서요. 요 삼각형에서 여기 OAQ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만약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요 각을 그냥 알파로 잡았어요. 요 큰 각을 알파. 그럼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도 2분의 알파일 테니까 요 길이가, 요게 1이잖아. 그러면 1분의 요거니까 요게 사인 2분의 알파죠. 이렇게. 그래서 AQ의 길이가 요게 2의 사인의 2분의 알파죠. 근데 얘랑 반대잖아. 저거나 이렇게 탄젠트 세타랑 같다. 이렇게. 높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뭐 F세타는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이렇게 1이고 1이면 F세타는 끝났지. F세타는 너무 쉬운데? 그렇잖아요? 2분의 1하고요 1하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죠? 미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내가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알파는 나중에 바꿔야지 이걸로. 됐죠? 그럼 나는 이 밑변의 길이를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 높이만 알면 되잖아. 높이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다 내가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고 치면 내가 지금 이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야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뭐야?
헐. 2분의 알파잖아, 여기가. 응? 완자 먹었네. 여기 뭐야?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알파잖아.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잖아. 맞지? 이쪽에서. 그럼 여기가 2분의 알파여야지. 닮음이잖아. 이쪽 파란색이랑 이 노란색이랑 닮음이잖아. 집중하라, 얘들아. 그러면 여기 높이, 여기를 h라 할게. 우리가 구하려는, 여기 OP 구했으니까 G세타 구하려면 높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HQ. 일단 높이는, 자, 이거분의 이거지. 근데 요게 나와 있잖아. AQ에 곱하기 사인, 아니지, 코사인이다. 코사인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요. 아. AQ가 뭐라고? 얘가 탄젠트. 세타. 얘다가 얘인데, 사인이잖아. 그치? 사인이잖아? 그럼 얘가, 요거지. 근데 여기서, 사인 2분의 알파가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야. 전부 세타로 바꿔야 되더라. 그래서 얘가 탄젠트 세타에다가, 루트 1 빼기 4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너 끝났어. G 세타는. 뭐야? 밑변이 이거잖아. 높이가 이거라며.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탄젠트가 두 개지? 이거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여기다 놓고 계산해. 아,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건 뭐야, 그럼? 이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뭘로 바꿔주는 게 낫냐? 각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줘야겠구나. 탄젠트가 있으니까 각이 두 개라서 조금 바꾸기가 어렵네. 뭘로 바꾸는 게 낫나? 제곱에다가 집어넣을까? 아니면 니네가 쓰는 공책에다 쓰면 되잖아. 이렇게. 아, 백악공식을 안 쓰기로 했구나. 아, 백악공식을 안 쓰기로 했구나. 백악공식을 안 쓰기로 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어? 안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보자.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요,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코사인 알파죠. 여기. 요게 코사인 알파거든요. 요 길이가. 그리고 여기는, 요게 탄젠트니까, 탄젠트 세타의, 코사인 아니야, 사인이네. 사인 알파지.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1이지. 그러니까, 아, 사인이 또 살아있네? 아니지, 아니지. 사인 2분의 알파지. 그치. 사인 2분의 알파 여기 있잖아. 사인 2분의 알파 요거니까, 이렇게 하자. 여기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세타에다가, 사인 2분의 알파를 하면 1이야. 이렇게. 코사인 알파는, 여기를 얘로 바꿔. 요게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 1 마이너스 요게 탄젠트 자리에다가 요거에다 넣어서 들어간 거니까 2분의 1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얘를 여기다 넣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빼기 4분의 1의 탄젠트
제곱됐다. 요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되겠죠. 아니면 백악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쪼개 백악공식이잖아.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죠? 저 계산도 좀 빨리빨리 하자,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극한 계산도 좀 이제 빠릿빠릿하게 할 때가 됐는데. 자, 29번 보자. 28번이 이 정도면 흡족하지 않나? 아닌가? 선생님 생각인가? 자, 29번은 계산 장난. 얼마나 계산을 잘할 수 있고 치환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차이예요. 보시죠. 자, 시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f는 연속 그 다음에 가에 이렇게 써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짜증나게 써있지. 2x 제곱에다가 fx dx를 했더니 얘가 8, 그 다음에 나에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했더니 얘가 2분의 16 이렇게 돼있어. 자, 양의 실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이거래. 인테그랄 0부터 ln x까지. 어이구야. ft dt 이렇게 돼 있어. 요거라고 할 때 요게 이거야, 얘들아. 2고 여기가 2의 2제곱이야.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이지. 근데 아마 이거 내가 뽑아준 거 아니고 니네가 뽑은 거에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기에 요거는 얼마냐라고 물었어. 이렇게. 계산 장난이야. 계산만 잘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녀석입니다. 보시죠. 봅시다. 자, 이 녀석을 좀 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여기 보니까 ln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 lnx가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잠깐 t로 치워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x가 lnt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가 여기 쓸 수 있지. 인테그랄. 자, x에 0 넣었어. 그럼 여기 1부터 1 넣었어. 여기 2까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것도 해야 되잖아. 2x dx가 이거 안 하면 망한다잉. dt. 그래서 2x dx 바꿀 거고 여기가 f의 lnt하고 dt가 되는 상황이지. 이게 8이야. 이거 하나 구해놓고. 저것은 접근을 못하지, 우리가. 불가능하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자, 여기를 미분하자. 아니면, 그 전에, 이거부터 하자. 여기다가 1을 넣어봐. 여기다가는 1을 못 넣으니까. G1이 얼마야? 여기다가 1을 쓰니까 0분의 0이니까 0이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의 2도 구할 수 있어. 왜?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다 2 넣잖아? 그럼 여기 1이 되잖아. 그럼 얘랑 똑같이 돼. 얘랑 똑같이 돼. 그래서 얘가 2분의 16이 돼. 이렇게. 이거 괜찮을까? 여기다 2으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fx, dx, ft, dt 똑같이. 그 다음에 저걸 미분할 거야. g'x는 저 범위 내에서. 이 미분하면 뭐 나오니? f의 ln x가 나오고, 이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얘 자체를 이게 대문자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부정적분인 거지. 이렇게 이거 미분했다고 쳐.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이렇게 얘 G'한 거야 지금.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이렇게 아니 플라임이야 얘들아. 여기 플라임이야. 여기 플라임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F의 ln x라는 애가 x 곱하기 g 플라임 x라는 사실을 알게 돼.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여기 ln x 써먹을 거다.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의 g 플라임 x의 d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상관없잖아. 그냥 변수 바꾼 거야. t를 x로만. 그럼 잘 봐. 얘는 이거지. x하고 원래 있던 애 하고 1부터 2까지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미분하면 1, 적분하면 gx, dx 이렇게 되는 거지. 100. 그럼 여기가 2의 g의 2 빼기 1의 g의 1 하고 얘는 몰라. 얘 몰라. 1부터 2의 gx, d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얘가 얼마라고? 8이라고. 결론을 얘기해. 8은 자, 얘 써있지? 2의 2분의 16 빼기 0하고 얘야. 내가 얘를 알아야 되겠거든.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6이니까 얘가 얼마야? 8이지. 아,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dx가 8이다. 이런 얘기죠. 안 잘리고 잘 보이나? 괜찮군. 됐어, 여기까지? 복잡하지? 복잡한 거 맞아. 어쩌겠냐?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풀 거야, 얘. 우리가 하려는 애. 풀어보자.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애가 인테그랄 2부터 2의 2제곱까지의 x분의 g의 ln x의 dx. 여기서 치환을 할 거야. t인데 그냥 내가 또 똑같은 걸로 할게. 그냥 상관없잖아. 변수니까. 여기서 ln x를 이번엔 t로 할 거예요. 그럼 x는 2의 t제곱이지. 이렇게. 여기 미분하면 x분의 1의 dx가 dt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잘 봐. x에다가 2 넣으면 1, 얘 넣으면 2 이렇게 나온 거야, 일부러. x분의 1 dx dt, gt에 그렇지. dt가 되는 거지. 끝났네. 8. 이거 구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먼저 했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계산 문제 없다. 자, 30번 볼까요? 30번이 조금 잘못 이해하면 다른 문제로 빠져요. 그 다른 문제로 빠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보자. 자, 최고 차이의 수가 1이 이차함수 fx랑 fx가 이렇게 시작해요. x제곱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하고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gt라는 애가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t, t에서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의 x좌표. 이 위의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가요? gt가요. 그러니까 얘가 x좌표라고. 이렇게. x좌표. 요거를 만족하는 x좌표일 거래. 그러니까 저 뜻을 못 알아들으면 되게 어려워요. 자,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가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야. y는 x랑 fx가 안 만나. 그치, 만나면 문제가 되지. 제일 가까운 데가 자기 자신일 테니까. 나에서 치역이요. 선생님 보기에 약간 살짝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건 이따 설명해줄게요. GT의 치역이 GT가 G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다가 G의 16이 2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G 플라임의 16이 이렇게 돼 있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2차잖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안 만난다는 얘기야. 잘 들어 선생님 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y, x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안 만날 거니까 이 위에 떠 있겠지. 이렇게. 얘가 fx야. 이렇게. 됐지? 이해했어? 자, 문제는 얘들아, x를 먼저 고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t, t를 잡아. 이렇게 잡아. 아무데나 위에.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녀석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어디겠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지. 여기 여기에 x좌표, x좌표가 gt라고. gt,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저 얘기야. 그럼 또 봐봐. 내가 딴 데 잡아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t, t를 잡았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 수직이면 된다고. 여기가 그럼 또 gt, 0이 되네. gt, 뭐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얘랑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 얘랑 수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되셨죠? 그럼 자, 저 얘기로 한번 가보자. 그럼 내가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위에 좌표가 뭐야? 내가 만약에 여기 t, t를 잡았으면 여기 좌표는 이게 되는 거지. gt, f의 gt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로가 맞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저게 f니까.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얘네들이 수직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gt 빼기 t 분의 f의 gt 빼기 t에다가 곱하기 저기 f 플라임의 gt의 값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다. 이식만 나오면 끝났어요. 근데 이식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놓고 풀 건데 거기 보면 16이 나와 있잖아요. 16을 넣을 수 있어. 뭐라고? G의 16을. 근데 G의 16이 2잖아. 여기다가 일단 T에다가 16을 넣어봐. 그럼 여기는 2니까 2 빼기 16분의 이렇게 되지. 여기는 F2 빼기 16은 곱하기. 자, 뭐예요? F 플라임 2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F 플라임 2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선 요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짠! 요거. 자, 저 치역이 왜 마이너스 2일까요? 마이너스 2보다 클까요? 좌표가.
무슨 얘기일까요? 2차야? YNX가 이렇게 지나가? T점을 하나 잡을 거야? 그러니까 T를 어디다 잡아도 좌표는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T를 잡았다 치자? 그럼 수직인 애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이렇게 돼서? 아니, 이쪽이겠지. 이쪽이지, 이쪽.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서? 아니지. 정확하게?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내가 여기다 T를 이쪽 조금 옮겼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지, 이렇게. 이렇게지.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 점에, 여기를 딱 지나서 이렇게 되는, 여기 기울기가 여기에 딱 직각인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요 바깥을 넘어가지 않아. 어? 좌표가 요 점을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아. 왜?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얘가 일로 들어가. 여기로 가. 여기 수직이니까 이렇게. 여기로 가도 이렇게 가. 저쪽 끝으로 가도 왜? 얘랑 맞으려면 이렇게 와야 되거든. 이렇게 와야 얘랑 평행이야 수직이거든. 얘랑 가서 만난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했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쪽에 잡아도 여기야 결국에. 여기야. 짧은 데가. 이해했지?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 못 간다니까? 여기 T에 어떤 점을 잡아도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건 저기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가 T면? 맞아? 아니야 얘들아. 여기가 T면 여기가 직각은 이렇게. 여기에 들 수 있는 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일 때가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즉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F 플라인 마이너스 2가 뭐다? 마이너스 2다라니.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1이고 요 안쪽으로만 좌표가 잡힌다는 얘기야. 이쪽엔 잡히지 않아. 절대. 이걸 해봤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좀 밑으로 이렇게 잡읍시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았어. 미분했다잉. 그럼 얘가 2x 플러스 bg. 여기다 넣으면 f 플라임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따라서 b가 3이야. 그럼 f 플라임 x가 2x 플러스 3이야. 그럼 저기에 f 플라임 2는 7이야. 얘를 가져가 저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4잖아. f2 빼기 16이 얘가 7 마이너스 14니까 일로 오면 2가 되지. 따라서 f2 값이 18이 나와. 이렇게. 그럼 또 얘를 여기다 넣어. b가 3이라며? 그래서 F2를 넣으면 4에 6에 C가 이거니까 C가 8이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그래 내가 구했어. 오케이 됐어. 따라서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이라는 걸 구했어. 그러니까 저거 위에 있겠지. 여기까지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플라임을 구하래. 어?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먹어야 돼. 미안하지만. 이 식을 다시 써먹어야 돼. 이 상태로 미분하면 좋겠지만 밑에 얘네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게. 이것도 어려워. 내가 해봤는데 GT 빼기 T에다가 곱하기 F 플라임의 GT를 하고 얘가 T 마이너스 GT 이렇게. 얘를 T로 미분해버려. 이게 어렵다.
여기 좀 지울게. 위에만 살짝. 미분하면 되게 귀찮아. 곱하기 F 프라임의 GT 쓸 거고. 근데 어차피 F 프라임이라는 걸 우리가 다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 계산이 쉬워. 그 다음에 더하기 곱의 미분이잖아. 그치? F의 GT 빼기 T에다가 여기 요 조심해. 2플라임의 GT고 안에서 G플라임이 한번더 나온다 얘들아. 알겠지? 제발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러지 말자. 얘가 1 빼기 G플라임 T야. 이렇게 여기다가 16 넣어. 16 16 16 16 16 16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랑 얘로 구하는 거지. 16 G플라임 16 되실까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들어. 마지막까지 쉽지 않아. 됐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